여기 지금 이모가 네. 지금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조금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예, 안 그래도 정신과 약 먹고 있어요. 정신과 약은 먹는데 예. 기본적으로 이거 빙의가 지금 돼 있는 상황이고, 그치? 가정 살림이 지금 안 되는 상황이야. 그죠? 예. 그래갖고 왔으면 좋겠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해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 자손나비들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언니 이모 하나를 두고 지금 올 수전까지 굉장히 안 좋아. 근데 이게 코로나인데 좀 조심해야지 돼. 알았지? 응? 내가 지금 이모를 보면서 계속 숨이 차고 막 답답해. 지금 죽고 막 싶거든. 그러니까 너도 그런 심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이거는 빙의가 된 상태에서 지금 얼굴 보지 않고는 지금 조절이 안 돼. 지금 나를 좀 보던지 해야 될것 같아. 일단은 여기가 빙의등자 있는데 너희 집에 사물요사가 굉장히 많다. 사물요사도 많은 데다가 귀신 두 거리야. 삼거리 사거리가 아니고 두 거리요. 양쪽으로 이씨하고 배씨하고 지금 양쪽으로 둘다 굉장히 치고받는 형국이구나. 신랑복 없어라 했다, 자식복도 없어라 했고. 근데 기본적으로 네가 빙의가 든 상태에서 지금 계속 이대로 가다 보면은 네가 목숨줄을 끊을까 말까. 네가 살지 못해가지고 죽지 못해가지고 이리저리 떠도는 구천에 무슨 상고신기 같기도 하고 막 그래. 느껴지는 게그 집안에 뭔가 우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네가 우리 이제 이모가 배씨의 귀주가 굉장히 진을 치고 있다. 네 스스로. 어두운 거뭐 이제 막 햇빛도 싫고 막다 싫고 막 인간도 싫고 먹는 것도 싫고 다 싫은가 본데. 응? 싫은 어디 게 아니라 못 먹겠어요. 못 먹겠어. 네, 싫겠지만은 먹어야 돼. 먹으면 속에서 막 석유 냄새가 막 올라와요. 막못 먹겠고 그럼 안 먹는데 되는데. 자식 때문에 먹고요. 자식 때문에 겁을 세. 방법이 없잖아요. 애가 셋인데 엄만지라. 나도 애 둘이나 있느나 애미요. 왜 모르겠어. 나중에 코로나 끝나고 나면은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올래요. 그때 돼가지고 만나서 내가 해결해 줄수 있는 거는 해결해 줄게. 이제는 딱히 이렇다 저렇다 지금 이야기할 일이 아니야. 너무 심하게 빙의가 들어있는 상태고, 거기에 있는 것들을 다 해결을 못하면은 결국에는 진짜 죽지 못해 살고 살지 못해 죽고, 지금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지금 이런 기운들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거든. 그쵸? 제 근데 몸이 다 아파요. 그러고 지금? 자꾸 어둠을 만들면 안 돼. 알았지? 어둡게 하지 말고 자꾸 어둡게 해가지고 막뭐 걸쳐놓고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될수 있으면 다 뜯어버리고 빛을 보고 일해야지 돼. 응? 내거 영상 보고 이렇게 있으면서 코로나 마치고 나면은 내가 그 집에 한번 가든지 아니면 이모가 한번 오든지, 그래서 내가 도움되줄 수 있는. 아, 울지 말고 얼른 밥 먹고 코로나 조심하고. 응? 힘내. 살 길은 고맙습니다. 있어. 내가 좀 믿음직스럽게 생겼어. 그랬으니까 우리 다음 주 돼가지고. 자꾸 봤어요. 아이고, 그랬어. 그랬으니까 너무 어둠 속으로 가지 마. 나 만날 때까지 내가 해결할 수 있게 해줘. 힘내요. 근데 애기 아빠가 수술을 지금 4번째를 해야 되는데 크게 해야 되는지 그냥 간단하게 하고 말아야 되는지 좀 알아봐 주세요. 손목 간단. 수술해야 되거든요. 손목 수술을 해야 되는데 괜찮아. 그거는 작게 해도 금방 끝나는 거야. 여기 작게 그런 것 해도 괜찮은 때문에. 거죠? 네네네. 의사 선생님은 뭐한 번을 더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하고도. 나도 손목이고 머시킹이고 다리몽둥이고 다 뿐져져갖고 내가 해봐서 아는데, 괜찮을 거야. 금방 하고 지나갈 거야. 그런 거는 걱정할 일 아니야. 이모가 문제지. 이모만 걱정해. 어? 자식들 챙기지 말고 이모 먼저 걱정해. 맛있는 거 먹고. 먹고 싶어요.
내가 아니면 집에 와. 따뜻한 밥 해가지고 줄 테니까. 먹고 싶은데요? 응. 뭐 먹게요? 응. 내가 해결해 줄게. 먹을 수 있을 거야. 울지 마. 울지 마. 에휴. 썩어, 진짜로. 울지 마. 잘 먹고 잘 살게. 내가 도와줄게. 그래갖고 내가 해결하고 맛있는 밥 해줄게. 나 봐봐, 잘해. 나 음식 솜씨가 있어. 그러니까 울지 마. 응? 제가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요. 저도 없이 살지만 그놈을 없이 살다 보니까 재작년, 그러니까 해가 바뀌었으니까 재작년 요맘때 기꺼이 나한테 생겼다고 나한테 돈 좀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카드 대출을 해서 해줬거든. 근데 막아 도대체 저한테 뭐라 갚을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갚을 거야. 갚을 거야. 지금 저한테 제가 1,000만 원 빌려줘서 받은 게 겨우 90만 원이거든요. 1년 동안. 돈 있으면 줄 거야. 조금만 일어나게. 조금만 참아줘. 뒤에 누구신가? 에? 뒤에 누가 파란 옷 입고 누구지? 아, 애기 아빠요. 애기 아빠구나. 하여튼 알았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한번 와. 내가 속이 좋지 않아가지고 지금 나도 지금 속이 안 좋거든. 네. 제가 그래서 그런가. 제가 마약으로 지금 그거처럼 먹고 있어서 그런가 봐요. 아, 알겠다. 네. 다음번에 지금 이제 스케줄대로 손님을 봐야 되니까 네. 우리 집에 꼭 오너라. 네. 꼭 오세요. 고맙습니다. 와서 얘기하자. 네. 울지 마. 네. 울지 말고 다음 주나 해가지고 나 전화번호 줄 테니까 여기로 네. 보내주라고 할 테니까 그때 만나. 네, 고맙습니다. 사랑해. 고맙습니다. 밥 먹고 있다. 괜찮아. 네.